안녕하세요. 런지니입니다. 마포 세빈문화숲 잔디광장에서 합정동 꿈의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이날 날씨도 너무 좋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메인 축제 무대에서는 개그우먼 정은숙 씨가 사회를 보고 여러 공연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와, 중고등부 태권도 시범 퍼포먼스 할 때는 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왜 이렇게 멋있어요? 제5회 축제답게 놀거리, 즐길거리 프로그램이 참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어바운스 어린이 놀이존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보호 아래 너무 재밌게 놀고 있었고, 합정동대 군부대 장비 전시와 사격 체험 부스가 있어서 여러 시민들이 사격 체험도 직접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배움터, 심리 상담, 악기 체험, 페이스 페인팅, 금속공예 체험 등 여러 체험 부스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축제하면 먹거리 장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떡볶이, 부침개, 식혜 등등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저렴한 책들과 디퓨저 등을 판매하는 부스들과 행사 가운데 잔디광장에서 훌라후프와 뭐 딱지치기, 제기차기 등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재밌게 즐기는 모습들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합정동 꿈의축제는 준비된 공연이 진짜 많았는데요.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웰빙 댄스, 통기타 교실부터 퓨전 국악밴드 K소리, 초청 가수 최연아 씨의 공연, 초등부 태권도 시범 퍼포먼스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축제 꽃을 알수 있는 경품 추첨. 여러분, 무선 청소기예요. 0, 1, 8, 2번. 저는 경품운이 워낙 없는지라 딱히 기대는 안 했는데 진짜로 안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마포세빈문화숲은 당인리발전소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사진 진짜 잘 나오거든요. 슬슬 걸어다니면서 산책도 해보고 또 바로 앞에 망원 한강공원과 이어지니까 한강공원 편의점 가서 라면도 먹고 또 걸으면서 산책하고 일석이조겠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한 먹거리가 많았던 합정동 꿈의축제였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